마트에서 시식 할 때는 맛있었는데 돈 쓰고 사가 볶아보면 뭐 그냥 버섯. 대체 시식의 비밀은 뭐지? 시식 코너 아주머니 두유를 맴돌며 염탐을 해가 알아낸 세 가지 비법 가만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느타리 버섯 100g을 찢어가 준비하시고 첫 번째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름은 무조건 참기름, 참기름으로 준비해가 한 스푼 반 약 10g을 프라이팬에 부어줍니다. 향미유, 들기름, 콩기름 이런 거 말고 꼭 참기름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비법 소금은 무조건 맛소금, 맛소금으로 세네 꼬집 약 0.5g 정도를 뿌려줍니다. 멋이 좀 많은데 싶을 정도로 소금을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불을 강불로 달가가 참기름과 소금이 잘 섞기가 열이 밖으로 참기름을 이리저리 움직여줍니다. 달가진 팬에서 참기름이 끓어오르고 연기가 솔솔 나면 이때 버섯을 들이부어주고 오늘의 세 번째 비법 숟가락 말고 넉달한 뒤집개를 준비합니다. 버섯이 꼬시시하면서 짭짤하고 마치 고기를 씹는 듯한 쫄깃한 식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뒤집개가 필요합니다. 버섯은 볶을 때 수분이 나오는데 지가 알아서 열기에 수분을 뱉어내도록 가만 놔둡히면 쫄깃한 버섯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뒤집개를 꾹꾹 눌러주면 버섯의 수분이 빠르게 기나오면서 가열된 팬에서 증발함과 동시에 뒤집개가 눌러주는 힘으로 수분이 빠져나간 부분이 눌리가 압착이 되면서 빈 공간이 없어지가 흐물흐물한 버섯이 아니라 쫄깃한 버섯이 되는 겁니다. 이래 주면 색감, 식감뿐만 아니라 오래 놔둬도 수분 하나 안 생기는 맛깔난 버섯 볶음이 됩니다. 이건 어제 볶은 건데 수분 하나 없이 쌩쌩하네요. 마트 시식보다 맛없다고 엄한 사람 타박하지 마시고 요리요리 한번 찢고 볶아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